안녕하세요, 호기심 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하지만 올 여름도 더위를 잘 이겨내서 열심히 호기심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기심 보여주시죠. HD 현대중공업의 말 2억 마리를 찾아라. 아, 여기 힌트가 있다. 말의 힘, 마력. 아, 이거 그 엔진의 힘을 세는 단위 아닌가요? Horse power. 맞죠? 올 초에 우리 그 회사에서 엔진 15,000대를 생산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 미션은 이 선박 엔진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말 2억 마리를 찾아서 한번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일로 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선박 엔진을 조립하는 공장인데요. 제가 사진으로는 선박 엔진을 몇 번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서 설렙니다. 저와 함께 15,000대를 생산한 힘센 엔진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지금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건가 보다. 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것이 우리 회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 엔진을 힘센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미션 성공! 맞죠? 이것도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엔진이 있다고요? 그 대형 엔진을 제작하는 공장이 따로 있나 보네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엔진이 여기서 어떻게 찾나요, 대형 엔진 공장은? 없어, 여기 공장 없어. 어? 이거 대형 엔진으로 적혀 있는데요? 와, 진짜 크다. 찾은 거 아니야? 대형 엔진 적혀 있는데. 여기 아니야? 맞잖아, 대형 엔진. 모르는 거 아니야? 대형 엔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호기심 큐. 이 공장은 프로펠러 공장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대형 엔진 처리 공장! 찾았다! 여기 같은데요? 저건 봐? 맞나 저게? 너무 큰데? 어! 저거 맞는 거 같아.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어, 중형 엔진이랑. 여러분! 대형 엔진! 와, 이게 진짜 크잖아요? 아파트 한 3층 높이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22m인가? 아, 2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 힘도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2억 마력 엔진인가? 너무 궁금해.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엔진이 2억 마력인가요? 아니, 혹시 리포터님 운전하십니까? 어, 네, 할 줄 알죠. 예, 우리가 그 보통 운전하는 그 중형차 한 대의 마력이 160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엔진은 훨씬 크니까 힘이 더 세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부스에서 생산하는 엔진은 보통 6만 마력에서 8만 마력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엔진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2억 마력 엔진은 어디 있나요? 네, 이 엔진 자체가 2억 마력은 아닙니다. 네, 우리 회사의 엔진 기계사업부가 1976년에 설립되고 1979년에 선박 엔진을 생산했는데요. 1호기를 생산하고 1989년에 세계 대형 엔진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억 마력, 지난 2023년 3월에 세계 최초로 대형 엔진 생산 누계 2억 마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마력을 찾아오신가 봅니다. 아, 엔진 하나가 2억 마력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1억, 2억 마력을 달성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생산이 되었나요? 네, 지금 현재 2024년 6월 기준으로 2억 1,100만 마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대형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앞과 옆으로 쭉 걸어봤는데 이 엔진의 정확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대형 엔진은 그 W10X 9EB 타입이고 그 갤러리 포함 총 길이는 21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총 무게는 1970톤 정도 나오고요. 와, 크기가 큰 만큼 무게도 남다르네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택교로 가는 거 아니지? 한번 잘라 가보죠. 장소마다. HD 현대중공업 최고. 이거는 그 문 같은데. 문은 맞습니다. 그 열면 안에 방이 있는 건가요? 방은 아니고 엔진 내부 참바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차례. 아, 와. 네, 현재 보시는 그 엔진 내부는 네. 크랭크 샤프트가 있고 커넥팅 로드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 상부에 있는 피스톤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각종 윤활유 장치를 들어가서 베어링도 있고 각종 구동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윤활유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엄청나다. 와우. 저희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 엔진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저기 신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건 뭔가요, 위장님? 네, 현재 엔진 톱부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저 배기 밸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기... 밸브. 네, 배기 밸브입니다. 제가 가까이 보러 왔는데 열기가 좀 느껴지네요. 네, 조금 전까지 시운전하고 방금 정지했는 엔진입니다. 아, 지금 더워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 시운전을 하고 나서 여기에는 이게 볼트처럼 생겼는데 맞나요? 네, 볼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볼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여기는 유압 볼트입니다. 설치할 때 그 볼트 조임이나 풀 때 일반적으로 스패너를 사용할 수는 없고 전용 유압 잭을 설치를 해가지고 풀고 쏘고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사이즈가 다 크네요. 와, 오늘 이렇게 대형 엔진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주신 기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영말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대형 엔진 시운전 2부 앞으로 안전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아주 운전하래. 호기심 큐. 오늘은 우리 회사의 대형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압도적인 크기부터 힘까지 세계 1등의 명성에 걸맞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호기심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와는 다음 호기심으로 또 만나요. 안녕!